검사님 안녕하세요. 조금 전에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장애 결정을 수용하겠다라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뜻을 붙였는데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데요. 왜 그러실까요? 뭐 그걸 동의해서 그럴까요? 공감해서 그럴까요? 뭐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보면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이 가죽 두듯이 포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보시기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? 잘 모르겠습니다. 뭐 특별히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냥 관전자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 계시는 남아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계산이 많습니까?